삼성전자가 하반기 스마트폰 시장을 주도할 신제품 갤럭시 Z 폴드 3와 Z 플립 3를 공개했습니다. 삼성전자는 언팩 행사를 통해서 갤럭시 노트 시리즈의 시그니처 기능인 S펜과 언더 디스플레이 카메라 등 신규 기능을 적용한 폴더블 폰의 사용성을 향상시키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습니다. 또한 폴더블 폰 최초로 S펜을 장착하는 등 고객들이 원하는 다양한 기능을 대거 탑재하면서도 가격은 전작에 비해 40만 원 이상 낮춘 100만 원대로 책정해 폴더블 폰 대중화를 노린다는 계획입니다. 국내 예약 판매는 오는 17일부터 23일간 일주일간 진행되며 오는 27일 한국과 미국, 유럽을 시작으로 전 세계에 순차적으로 출시됩니다.